쉽지만은 않았고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시민 한 분 주신 지역 경제인 여러분과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공간 혁신의 언론인 여러분, 대구 혁신의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강건하게 성장, 모두에게 각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대구를 지켜내고 시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민선 6, 7기 동안 늘 한결같이 힘이 되어주시고 시민들에게 힘든 내색 없이 8년간 전심전력을 다해준 1만여 대구시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제의 노력을 했을 때 앞으로 원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대구의 큰 아픔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후에 전임 시장님들께서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또 수석 씨앗은 뿌려졌고 그리고 싹은 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가속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대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계속 보시면 부적격 시설들이 너무나 많고 또 서대구권이 너무나 낙후되어서 도심은 역삼으로 강변으로 보관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 첫 단계는 결과적으로는 이 시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시민들과 소통, 시민 참여 형식으로 나아가는 길들은 닦았다. 지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다. 이제 다시 소통의 질을 모아나가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계획과 거치. 저는 좀 쉬어야 된다. 재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를 그리고 또 저를 도와주었던 많은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좀 이제는 필요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저는 가질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자체가 지난 정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지난 정부가 사실은 국가 주도형 성장 전략 35 국내 앞에 세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3개, 중견기업 30개 육성 중 유럽에서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이 권시장님 평가하기를 공부를 좀 소통이 되는 기업 맞춤형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대구로 오거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잘 방역 수칙들이 그 이후에 협조적으로 지켜준 해지 전에 그걸 클러스터라고 운동에서 미래를 보장은 정말 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 무교훈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취수원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